오늘 마지막 컨텐츠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와, 스팸 이상형 월드컵. 스팸 좋아하나요? 아, 저는 지금 이상형 월드컵 제가 전문가입니다. 아, 이 스팸? 네, 스팸에 흰 쌀밥과 함께 먹잖아요. 그러면 작살납니다. 게임 오바. 아, 근데 스팸이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스팸이. 아니, 스팸 종류가. 그 스팸 종류 진짜 많아. 어, 스팸이 짠맛 안 짠맛 두 개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스팸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생각하는 햄통 통조림 햄들. 아니야, 스팸도 종류가 있어. 아, 그래. 아, 뭐 뭔가 좀 맛이 달라. 얇은 달라요. 스팸도 있던 것 같기도 에이, 하고 맛이 달라. 맛도 있구만. 자, 그래서 스팸 오늘 할 건데 이 스팸 관련된 요리들이 나옵니다. 그 요리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돼요. 어떤 요리가 내가 생각했을 때 맛있다? 이거는 베스트다. 더 맛있다. 스팸 관련해서. 스팸 관련해서.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럼 30위원 가보죠. 이건 백반 아니까. 봐, 저런 뭐야? 게 있어. 스팸 펌킨 스파이스 이런 게 있다니까. 약간 호박 맛 나고 막 이런 것들. 호박? 근데 호박이 은근 요리로 만들면 달달한 맛이 나긴 하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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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호박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저거는 스팸 참치 김치 볶음밥. 근데 저거 맛있어. 아, 저는 스팸 펌킨 스파이스 하겠습니다. 왜요? 왜? 저 스팸 삼각김밥에 스팸 별로 안, 별로 안 들어가. 들었어. 아, 그건 맞아. 별로 그건 안 맞아. 들어가. 네. 그러면 스팸 이상형 월드컵에선 아, 부족하다. 차라리 스팸 펌킨 스파이스 내가 안 먹어봤지만 기본적인 스팸 맛에 호박의 향이 좀 추가된 거고 매콤한 맛 정도를 추가했다고 생각하면 저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스펌스가? 저는 삼김. 나도 삼김. 저 스팸 펌킨 스파이스 저거 내가 봤을 때 정말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스팸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맛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먹거든? 당연하죠. 근데 거기서 약간만 이상해져도 뭐야?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스팸이 있고 다른 종류의 그런 통조림 그 햄들이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어. 있지, 먹고 봤을 있지. 때 바로 느껴지잖아. 근데 나는 저 펌킨 스파이스도 약간 그거랑 비슷할 것 같단 말이죠. 먹었을 때 약간 이질적인 맛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양이 적지만 삼김은 언제나 맛있다. 저는 삼김. 아 근데 스파이스가 매운 게 아니고 그냥 향신료예요? 어 그런가 보네. 어 그래? 그러면 삼김. 중간에 점만 먹을 줄 모르는데 너 어디서 있어? 위에 저기 저기 CHK 정말 많이 드실 줄 아시나 보네요. 네네. 뭐 예예예. 예, 예. 네. 삼김. 삼김. 아 씨 뭐야? 아 이거는 나는 바로. 아 이거 뭐야? 이거 스김치죠. 아니 이거 예. 이거 그냥 그거 아니야? 이거 뭐야? 솔직히 아니, 그냥 진짜 있나 보네. 맥도날드잖아 저거. 스팸 버거는 맛있을 것 같은데 오레오까지 들어간 맛 없을 것 같아. 그치, 스팸 버거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패티 대신 스팸 그래. 들어간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약간 그런 샌드위치나 이런 뭐 핫도그 그런 살짝 비슷한 느낌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오레오 뭐야? 과자가 저기 다 저기 왜 들어가? 약간 그 크런치한 그 식감 때문에 넣은 거. 아 근데 저건 아니지. 단짜는 단짜. 맞을 거야. 그래서 맞아. 맛은 있을 수 있지만. 에 아니야. 아니 그거지 그 도넛버거처럼. 그래. 형 도넛버거 안 좋아했을 거 그때? 종윤이 형이 좋아했어. 어, 종윤이 형이 그때. 좋아했고 형은 안 좋아했어. 야 이거는 스팸 김치. 근데 스팸 김치찌개는 네, 레전드예요. 내가 봤을 때 우승급이야. 이거. 아 이거는 우승급이야. 진심. 에이, 진짜 우승. 우리나라에서는 우승급이야.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한 반 부대찌개거든요. 네 맞아 맞아 맞아. 너무 맛있죠. 에이. 네. 뭐야 오레오 갑자기 오레오 비건 스팸? 비건 아~ 스팸은 뭐야? 고기가 안 들어가 있네. 밋프리네 밋프리. 네 밋프리. 어 저는 고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왜 스팸이죠? 하이인 프로테인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네. 단백질로 만든 그건가 보다. 아, 콩으로 만들고 이런 건가? 콩고기 저런 거? 그리고 그렇지 그런 아~ 거 들어있다. 섬유질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나 봐. 보니까 글루텐 프리. 아 글루텐 프리인데 왜 섬유질이? 그 위에 저기 저거 있잖아요. 소스 오브 아 소스 오브 미에르 파이바 할 때. 예, 예.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파이바. 아, 파이바라고 해요? 미에르 파이바. 파이어 아니야? 네. 파이어. 네. 소스 오브 파이어. 아, 이거는 스팸 밥버거죠? 이거는 네. 진리지. 저게 이제 약간 그런 거죠. 그 봉구스 그래. 밥버거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근데 심지어 저거 밥버거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서. 그 계란까지 있고. 그리고 콘이야? 피망이야? 저거 들어있는 거? 콘이야? 아, 저 고구마 같은. 아, 피망, 피망. 피망, 피망. 피망. 아, 파프리카 아니고 피망이야? 파프리카인 것 같은데? 파프리카하고 피망과 차이가 뭐죠? 몰라요. 비슷하지 않나요, 둘이? 피망은 영어로 하면 파프리카 아니에요? 그래? 피망이 영어... 피망이 영어로 파프리카야? 피망이 북한말로는 사자고추야. 진짜. 진짜로, 왜? 진짜로. 사자고추 같이 생겨서? 어! 진짜로? 어, 이거 진짜야. 사자고추가 이렇게 뭉툭해? 뭐 나도 본 적이 없으니까. 사자 라이브 아니고? 아니 근데 다르네. 피망이랑 피망이 페퍼네 페퍼. 어
네. 피망을 영어로 파프리카. 네. 자, 스팸 네. 맛보러 갑시다. 네. 됐습니다. 스팸 마일드랑 스팸 데리야끼? 아, 이거는 달달한 맛이 들어가 있나 보다. 좀 괜찮을 것 같아. 데리야끼, 진짜. 근데 그거 알죠? 스팸 이게 마일드. 이게 단짠이지, 솔직히. 아, 그치. 스팸 마일드도 저기 생각보다 인기 많은 게 스팸을 좀 짜다고 그래, 생각하시는 맞아. 분들 때문에 나오거든. 아, 그래도 데리야끼 존나 맛있을 것 같지 않냐? 아, 근데, 아니, 나는 스팸은 짠맛으로 먹기 때문에. 아, 데리야끼. 나도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저는 가끔 스팸 먹을 때 좀 많이 짜다라는 느낌 들긴 하거든요. 그럴 때도 있지. 그래서 흰쌀밥이 필요해. 네, 그래서 나는 저 라이트 버전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아, 난 라이트 버전은 그러면 스팸을 내가 자격이 없죠. 난 스팸 라, 아, 왜? 스팸. 라이트 버전도 나쁘지 않아. 나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데리야끼가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저 데리야끼가? 네, 저는 라이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스팸 맛은 그대로 하지만 25% 나트륨을 낮춰. 아, 근데 난 데리야끼 저거는 꼭 먹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너는 스팸 마일드요. 네. 아이 새끼야, 괜히 또 입만 안 좋다고 하지 말고 새끼야 그걸로 해. 네 선호도 처음에서 데리야끼 좋다며 마일드 별로라며. 아니, 생각해봤는데, 아니 솔직히 해야지. 너 이거 입으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 어, 네 솔직히 소신으로 해야지. 스팸 데리야끼지. 그래. 스팸 데리야끼가 맞아. 데리야끼. 데리야끼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 근데 지금 그 댓글에 그 라이트 개 맛없다 그러는데? 아 너무 심심하다. 예. 그래. 그럼 스팸 데리야끼로 갑시다. 데리야끼지. 어! 이거 주원 형이 졸라 좋아하겠다! 파인애플 스팸! 와, 지금 진짜 나 저거면은 맥주 2만 cc 먹을 수 있어. 아, 진짜로? 네, 진짜, 진심. 형, 우리. 와. 저, 그러면은 우리 파인애플 스팸. 해서 2만 cc 한번 먹기 깜짝 놀랍시다. 정말 진짜 저는. 네. 정말로. 2만 cc면 네. 3,000짜리로 6개를 해도. 한 7개를 먹어야 돼. 저 나 진짜 이거 숟가락 퍼먹어요. 아, 그렇게 자기 해놓으면. 아, 진짜로? 존나 맛있겠다. 와. 근데 스팸 스틱? 오케이. 맛 없을 수가 없잖아. 네. 저거 근데 난 이거는 먹으면서 맛있긴 한데 존나 죄책감 들 것 같아. 왜? 아 살쪄서? 어 거의 죄책감에 거의 끝판왕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근데 파인애플 스팸도 비슷하죠. 야 스팸 스틱 저 튀긴 거하고 다르지. 아니 근데 어쨌든 맛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되지. 아니 왜 그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내 개인적인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거지. 아 난 개인적인 느낌? 내 느낌은 아 스팸 스틱이 너무 과하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과일은 차게 먹어야 돼. 그리고 과일은 그냥 과일만 먹어야 돼. 차게 먹어야 돼. 과일은 저 과일만 먹어야지 섞어 먹는 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주예요. 저는 무조건 스팸 스틱. 나도 스팸 스틱. 봐, 스팸 스틱에 케첩 찍어 먹는다는 생각을. 아, 너무 과해. 근데 솔직히 맛있을 것 같죠? 아, 맛있긴 하겠지. 스팸 스틱 맥주 몇 cc 가요? 한 15,000?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2만이나 15,000이나. 네. 네. 아 파인애플 스팸 존나 맛있겠다. 아, 이게 존나 단짠이거든요. 미친 거야 이게. 솔직히 비주얼도 별로. 나는 파인애플이 저렇게 섞여 있는 거 싫어요.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요? 아니요. 나 진짜 개극혐이에요. 저 파인애플 피자 누가 시키잖아요. 파인애플 떼요. 그리고 피자 먹고 나중에 파인애플 식으면 먹습니다. 주원 형 엄청 좋아하는 거 알죠? 아, 알아요. 파인애플 알아요. 피자. 네. 아 파인애플 스팸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 되겠다. 와 파인애플 스팸 놓친다고? 나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네. 한번 내가 만들어서 영상 한번 찍을게요. 난 이건 나 하고 싶은 해야 되잖아. 예, 네, 그렇죠. 한번 내가 파인애플 스팸 만들어서. 2만 cc. 2만 cc 같이. 아, 2만 cc는. 그 버드와이저한테 요청할게요. 나도 모르게 여기 좀 과하게 나왔네. 네. 미안합니다. 그 버드와이저 500짜리 40개 먹으면 되거든, 40캔. 그럼 제가 옆에서 그래도 10캔 먹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도전 파인애플 스팸 만들어서 맥주를 한번 맥주 한 잔 어떤지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그 입중계 때 간단하게 해봐도 괜찮겠네. 네네 파인애플 스팸으로.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 자 스팸 스틱. 아 근데 이 스팸 스틱 너무 과한데 씨. 저거는 여러 가지 소스 찍어 먹어도 다 맛있을 것 같아. 스팸 샤이미 뭐야? 뭐야 저건 뭐 면 요리인 것 같은데? 뭐 근데 스팸 라면은 존나 개 사기 아닙니까? 야 이거 둘 중에 고르라면 사이미는 안 먹어보고 좀 맑은 국물 같은데 스팸 라면이죠. 아, 저거 맛있겠다. 네. 라면 그리고 꼬들꼬들하게 잘 끓였다. 근데 계란 후라이를 아니, 올렸네? 아니 근데 국물이 너무 없는데? 그것도 그렇고 계란 라면? 후라이야 여기가. 아니 근데 라면 스팸 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라면보다는 약간 좀 볶음 라면 느낌으로 한 거 아니야? 물 좀 없고? 그러네. 그치? 아 그런가? 그런 느낌인데. 아니 물조절 대실패한 거 아니에요? 해놓고? 저렇게 이쁘게 사진 찍었는데 그렇게 했을까? 아 하긴 그렇긴 하네. 나름의 요리 같아. 뭔가 그래, 레시피가 있는 요리 같아. 쿡북이잖아 밑에. 아니 주소가. 저거 스팸 사이미인 내가 지금 뭔지 찾아볼게. 하와이 발상의 국수 요리. 아 그래? 하와이 국수? 일본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간편한 식사로 발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 아 하와이에 있는 이주한 사람들이 만들어 먹는 그건가? 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간 별로 안 셀 거거든요? 사이미?
왜냐면 일본 음식이 우리나라 음식보다 좀 덜 짜잖아요. 간장 베이스인데? 아 그럼 짜겠네. 예. 아니, 일본 음식이 우리보다 더 짜지 않아? 그래 짠데 많아. 아, 엄청 짜. 아, 미안합니다. 일본 네. 잘 모르네. 어, 잘 몰라요. 간장 베이스에 국물을 붓고 고명으로 잘게 썬 햄과 원래 햄이 들어가네 여기는. 어 약간 그러는 거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라면 만들어 먹을 때 야 네. 여기 미국이니까 햄 같은 거 있으니까 넣어서 먹자 약간 이런 느낌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생긴 그렇지. 거니까. 어. 하와이가 또 옛날에 미군이 많았어. 스팸 라면이죠. 스팸 라면. 스팸 말. 말하지. 이거 말하지. 스팸 훈투는 뭐야? 만두 같은 건가? 야, 이것도 졸라 맛있겠는데? 근데 나 솔직히 저게 맛있어 보여서 그러니까. 물어보거든. 약간 훈트는 피자 같아. 밀가루로 만든 얇은 피에 돼지고기, 마른 새우, 채소 등을 섞은 속을 넣어 만두처럼 만들어서 아 이게 닭고기 국물 같은데 넣고 끓여 먹는 거래요. 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안 먹어봤지만 만두 스타일이면 스팸 훈투. 그래. 어. 나 만두 개 좋아해. 그러니까 스팸 만두네. 어. 약간 난 이거. 근데 스팸 말아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마라탕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향이나 나 마라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마라탕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왜요? 예전에 또 이렇게 제가 할 때 또 광고도 해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마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마지막에? 네. 그거 졸라 오래전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게 마라가 유행했는데도 저는 마라를 아니 근데 형이 싫어한다기보다 네. 그냥 먹으면 먹는데 내가 찾아가서 먹진 않는다 이거죠. 아.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이거는 훈툰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훈툰. 좀 맛있어 보인다. 네. 저 끓여 먹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어? 이거 전자죠. 근데 스팸 갈리 궁금해. 마늘 향이 좀 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존나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스팸 계라이 후라이 덮밥. 예? 계라이 후라이요? 네. 스팸 계라이 후라이 덮밥 저기다가 자, 쫙, 딱, 보면 저게 다섯 줄이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케찹 다섯 줄 쫙, 이렇게, 이렇게 뿌리잖아요. 끝납니다. 게임 오바. 아, 그냥 바로. 계란 후라이도 세 알이나 했네. 끝나지, 저거. 아침으로는 저 정도 나오면 최고죠. 진짜. 아우. 와, 아침으로 든든이지, 든든. 효능 만점. 네. 저거 진수성찬이지.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스팸 관리 궁금하긴 하다. 네. 나중에 한번 사먹어보고 알려주세요, 후기. 아. 스팸 계란 후라이 덮밥. 네. 아우, 스팸 계란 후라이 진짜 장난 아니다 저거. 스게더. 예. 아 정신 못 차리겠다 지금. 너무 배고픈데. 아 식사 안 하셨어요? 안 먹었죠. 자 스게더. 와. 아 이거 존나 맛있겠다 둘 다. 나 짜글이 진짜 좋. 나도. 존나 좋아하는데. 스팸 짜글? 소주 끝이야 저거. 저 두부와 스팸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 두부가 있네. 와. 나 솔직히 스팸만 있다 생각해서 아 조금 짤 것 같은데 근데 두부가 있으면. 두부 반 스팸 반. 잘라서. 젓가락으로 젓가락 싹 갈라가지고 그 파 이렇게 하나 올려가지고. 올린 다음에 그러면은 소주가 사실 뭐 맛으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소주의 장점은 좀 강한 안주를 먹을 때 소주가 한번 개운하게 아, 그 맛이 있거든요. 알콜량이 좀 날라가지고 그러면 스팸 짜글이가 아유 괜찮지. 저... 와 근데 스팸 타코도 졸라 저기다가 케찹 저건 딱 두 줄이거든요. 하나 둘 이렇게 발라서 딱 먹으면 되는데 와 근데 스팸 짜글이 저거는 졸라 먹고 싶다. 아니, 아 근데 스팸 타코도 존나 맛있겠다. 우리 한국인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찌개류 보면은 아 안돼 안돼 내 대학교 때 저 짜글이 진짜 좋아했거든요. 짜글이 맛있지. 네, 진짜 많이 먹으러 왔거든. 저는 스팸 짜글로 가겠습니다. 나도. 저도요. 네, 이거면 제가 소주 4병 먹습니다. 그러면 스팸 짜글이랑 네. 그 스팸 파인애플 해가지고 맥주 2000, 맥주 2만 cc에 소주 4병 사자. 소주. 그럼 소맥으로 갑시다. 예. 네. 그 챌린지. BCG네. 프리터? 프리터는 뭐야? 프리터는 아는데. 아 근데 콘도그는 존나 맛있어 보인다. 어쩔 수 없다. 조각낸 고기나 채소, 생선, 과일 등의 다양한 재료를 걸쭉한 반죽에 넣어서 아~ 튀겨내 튀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 안에 약간 만두처럼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튀겼다는 거지. 약간 튀긴 만두 느낌인가 그러면? 나는 근데 스팸 콘도그 저거 너무 과하지 않아요? 아니 너무 좀 크게 들어가 있잖아. 덩어리가 저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저거는 그냥 저렇게 먹을 거면 캔을 까서 바로 그냥 스팸을 퍼먹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아 근데 않나요? 빵이 좀 더 두터우면 딱 간이 맞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스팸 콘도그. 난 스팸 프리터. 나도 나 스팸 프리터가 훨씬 나을 것 그래. 같은데. 아니 콘도그 저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런 핫도그에 그 이 소세지가 꽂혀져 있잖아. 그 소세지가 스팸으로 바뀐 건데. 괜찮지 않아? 면적이 넓어진 거야 근데. 아 근데 별로야 나. 그럼 스팸 그냥 베어 먹는 거라니까. 그렇지 너무 커. 핫도그 먹을 때
이렇게 빵만 일단 떼먹고 소시지 먹고 늦게 먹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지금 소시지니까 요만 얇으니까. 그건 얇으니까. 그거는 좀 덜 짜니까. 그래, 저건 너무 크잖아. 아, 스팸펀도 그 LA에서 먹어봤는데 존나 맛있었대요. 그래, 아, 존나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스팸 프리더. 저도요. 오케이. 그냥 스팸에 밀가루 두른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저는 스팸 맨무닝입니다. 네. 스팸 도넛은 또 뭐야? 존나 저거 영국 음식같이 생겼다. 진심. 저기 보니까 그 도넛에 그냥 스팸을 저렇게 끼워 넣었네. 저렇게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에에에에에에. 뭐 아닙니까? 에. 빠르게 하죠 이거. 어. 스팸 맥모닝으로. 우와! 우와! 자,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 저거 막걸리 아니에요? 막걸리야.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 정말 스팸 한 조각이 저거 지금 보면은 얇게 해가지고 갓 후라이팬에 구운 거 아니야? 스팸 한 조각 왜 짜게 나왔어요? 밥만 이씨도 먹으라고 저 반찬이 짜게 나온 거란 말이야. 베이스가 저거라는 거죠. 근본이다. 근본이죠. 아 이거는 사실 저러면 케첩도 필요 없거든요. 아이 케첩 없어도 돼요. 케첩 있어야죠. 케첩 없어도 돼요. 아이씨 진짜 개소리 좀 짓거리지 마세요. 스팸 볶음밥은 스팸이 케첩이 있어야 있으면은 돼. 무조건 케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저 스팸 한 조각 밥에만 싸 먹어도 그게 먹을 수 있겠죠. 예. 스팸이 없어도 밥만 또 먹을 수도 있겠죠. 왜 못 먹습니까? 다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예. 하지만 스팸이 있으면 옆에 케첩은 무조건 한 덩이 정도는 짜줘야 된다. 아 이렇게 폭? 예. 저 이거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으로 가겠습니다. 뭐로 골랐죠? 아, 저도 따끈한 밥이죠 이거는. 아니 저는 생각보다 고민 안 했어요. 이 두 친구에게 좀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왜죠? 왜냐면 스팸 볶음밥이 사실 저기 이제 추면 새끼가 베이스가 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저희 이제 3차 추면 새끼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추면 새끼 여러분 루픽에서 네. 지금 3차 시작을 했고 지금 2% 찾고 이번에 차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동차 걸려 있어요. 주문하세요. 근데 이제 추면새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감자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감자 들어갔으면 저거 당연히 스팸 볶음밥이죠, 그러면. 그러면 저도 따끈한 밥에 스팸 밥이죠. 감자가 없잖아요. 네, 제가 술 먹은 다음 날에 여러 가지 해장하는 게 있는데 저는 약간 탄수화물 같은 게 땡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렇게도 먹어요. 어떻게 먹냐? 저게 저 해장이에요. 아 스팸 저렇게? 저때 저는 어떻게 먹냐면 여러분들 별로 안 어울린다 생각하겠지만 저기다 전 물을 말아 먹습니다. 목이 타고 막 그러기 때문에 밥에 물을 말아 먹어요. 그리고 스팸을 항상 케첩에 찍어 먹습니다. 물 말아 먹으면 밥이 싱겁잖아요. 스팸을 케첩에 찍어 먹고 물 말으면 밥 먹고 저는 그렇게 먹어요. 그 애기들이 그러니까 물밥. 전 그거 해장이에요. 어... 네. 저는 와, 내가 태어나서 들어 해장 방법 중에 제일 특이해. 예. 그 케첩은 케첩도 옆에 있고. 예. 그러면 스팸 이렇게 찍어 먹고 하면은 밥에 그 물밥에 막 기름도 뜰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뭐 스팸을 거기다 물에 담그는 건 아니니까 스팸하고 케첩을 찍어 먹고. 아, 나 형이랑 좀 그 입에 짭짤한 그 있을 때 밥 이렇게 먹고. 그 여기 시청자분 할머님이 그렇게 드신다고. 네네네. 네. 네 그렇게 먹습니다. 네. 아, 그렇게, 아, 근데 그렇게 먹는 분이 있네. 네. 오카츠케? 오카, 그거는 이제 녹차물이잖아. 오카츠케 그런 느낌이죠. 오차즈케.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카츠케가 제가 그 보리굴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게 먹어. 보리굴비도. 맞아. 녹차물에서. 녹차물에 생선 먹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느낌으로 그냥 밥만한 물을 먹은 물에 고기 얹어 먹는 거예요. 햄 얹어 먹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스팸 한 조각으로 네, 의견은 다 모아진 아, 예, 것 같습니다. 저거는 고유 명사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거의 우승급이야. 이게 왜냐하면 그 보리굴비 같은 것도 녹차물에 먹는 경우가 보리굴비가 짜니까. 그치?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스팸도 짜니까 저는 그렇게 먹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물 말아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어 맛있겠다. 저는 그래도 김밥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사실 요즘 샌드위치 저렇게 빵 많은 거 먹으면 속이 좀 더부룩해요. 늙었나봐요. 옛날에 아니 근데 샌드위치 좋아하잖아요. 아 좋아하는데 네. 요즘 잘 안 먹게 돼요. 저도 아, 이거는 김밥을 왜 고르냐면은 저런 그러니까 만약에 패티가 들어가고 고기가 들어간 거는 빵이랑 식감이 잘 어울리는데 저 스팸 통으로 들어간 거는 너무 그냥 빵을 씹는 동시에 같이 씹어지잖아요. 근데 고기 식감이랑 다르잖아. 졸라 느끼할 것 같아. 그러니까 솔직히 맛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 맛은 있지 저게 어떻게 맛이 없냐. 근데 김밥이죠. 네 김밥으로 갑시다. 스팸 싱글은 뭐야 한 조각이야?
아니 좀 얇은 거. 아, 아~ 형 저런 건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그냥 얇게. 왜냐면 스팸 저렇게 이제 바로 샌드위치나 고기에 아~ 아니, 빵 같은 데 끼워 먹으라고 바로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 통구. 스팸 통구. 스팸 혀이. 스팸 통구이는 그야말로 그냥 스팸을 통으로 익힌 거잖아요. 근데 나 저렇게 보면은 둘의 소스가 나보여. 둘의 소스가 똑같은 거야. 근데 스팸 통구이를 얇게 썰면 스팸 싱글이야. 근데 이제 저거는 통으로 구운 거잖아요. 스팸 싱글은 썰어서 어쨌든 굽는 그래. 거고. 그래 어쨌든. 근데 아까 형 우리 밥에 스팸 하면은 위아래가 노릇노릇하게 되는데 그렇지. 저거는 그 느낌이 아니라서 그래, 그런가요? 통구이는 확 안 가긴 한다. 예, 싱글로 가자 이거. 그래, 싱글이 맞는 것 같아. 예. 싱글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에 맞게 변주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암이 그래. 잘 안 익었을 것 같아 저거. 느낌이. 그렇지. 그리고 원래 그 햄 먹을 때 어떻게 먹나요? 저는 썰은 다음에 뜨거운 물에 담궈놨다 먹거든요. 왜요? 햄을? 그러면은 불순물이 좀 날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먹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전 바로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약간 그런 나쁜 기름이 다 뜬대요. 저는 햄은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좋아하는 미국식 소세지가 있거든요. 네. 그 노란색 옥수수 그려진 소세지 부대찌개 넣는 소세지 아, 네. 미국 소세지 있잖아요. 짜짱. 네. 알아요. 뭔지 알아요. 저는 그거는 뜨거운 물에 끓여 먹습니다. 아 끓여서? 네 아, 예. 뜨거운 물에 익혀 먹어요. 그 케첩 찍어 먹으면 진짜 졸라 맛있거든요. 약간 짠기도 좀 빠지고 네 어쨌든 이거는 스팸 싱글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네. 스팸 마요죠. 아 근데 스팸 치즈? 스팸 치즈는 뭐야? 저 이제 뭐 치즈가 좀 올라간 거 있지. 근데 아니 저거 옆에 떡에 꽂혀 있잖아요. 안에 막 들어가 있다. 이게 노릇노릇하게 그래. 이게 이제 아 치즈가. 근데 아, 저 존나 맛있어 보여. 아, 난 느끼해 보여. 마요지. 스팸 마요지. 무조건 마요지. 스팸 마요죠. 대학교 다닐 때 먹어봤죠? 무조건 마요. 무조건 치마, 참치마요. 스마, 어? 참마. 치마 좋죠. 스팸 마요랑. 에. 스팸 마요. 에. 스프레드. 아 저거 이제 약간 다진 건가? 다진 거 괜찮을 것 같지 않나? 그냥 맛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팸 블랙페퍼 약간 좀 매콤한가? 저 후추잖아요 블랙페퍼가. 해외에서 이렇게 아니 저거 스팸 블랙페퍼도 한번 좀 봐줄래요? 아 이게 그 스팸 스프레드가 그 빵이나 크래커 이렇게 발라먹는 맛있겠다. 그거래. 크래커 IBL 발라먹으면 네. 고양이 IB 그렇지 아니면 참 크래커 이런 거. 고양이 습식사료 같다고. 근데 맞아 그렇게 생긴 그래, 거 그래 그렇게 생기긴 했어. 근데 그런 거 과자에 발라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맛있지. 맥주 안주로? 어 블랙페퍼 맛 스팸 후기 있습니다. 어. 아 저게 통후추 같은 게 박혀있다. 박혀있네. 아 다소 느끼할 수 있는 스팸의 맛을 후추가 확 잡아준다는 컨셉으로 보인대요. 저는 그러면 스프레드가 더 나보이는데요? 아 케찹이나 별도의 소스가 필요가 없다. 아주 강렬한 후추 향이 매력적이다. 아 후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추천한대요. 아 나 블랙페퍼도 좋아하긴 하는데 스프레드 나도 과자에 찍어 먹는 이 느낌 좀 그래 느껴보고 싶네. 괜찮은 것 같아. 난 좀 살짝 마요네즈 해가지고 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 마요네즈 섞어가지고 아니면 케요네즈 해도 돼 저런 거. 그리고 그래. 샐러드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 먹을 수 있어. 과자 위에 올리고. 저는 앞에 근데 어차피 이 둘은 어제 우승 못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8강 아 16강 짜글이죠. 저도 이게 짜글이에요. 이게 두부가 없으면 어려운데 두부가 있잖아요. 아, 존나 맛있겠다 진짜. 존나 맛있겠다 저. 김치찌개죠. 김치찌개죠. 에이. 야 결국 짜글이하고 김치찌개. 우리 형제 올라온다. 근데 내가 아닙니까? 봤을 때 8강에서 만날 수도 있어 이 둘이. 마요죠. 진짜 존나 한국인이 나 진짜. 아 나는 이거 고민된다. 왜냐? 스팸 참치 김치 볶음밥. 스팸이 들어간 저런 어떤 그 삼각김밥 먹었을 때 난 단 한 번도 스팸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낀 적이 없어요. 아~ 저거는 스팸 양에 대해서 스팸이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참치가 좀 많이 들어갔다라는 느낌도 많이 저거는 스팸 향이 들어간 거죠. 난 그럴 바에는 스팸 데리야끼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아 근데 스팸 데리야끼 후기 보고 싶다. 근데 후기가 없어. 이게 그냥 진짜 그 데리야끼 소스 맛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아, 그러니까 보통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아마 유통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스팸에 막 데리야끼 소스를 뭐 찍어 먹는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근데 데리야끼 소스도 은근 나는 좀 물리긴. 나는 하거든? 엄청 물려. 그치? 저는 엄청 물려요. 그래서 데리야끼 소스가 물리긴 해. 저기 보세요. 저기 딱 보면은 이제 초밥초 형식을 만들었잖아. 무슨 밥이 이렇게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이거 데리야끼 한번 가시죠, 그럼. 아니 난 데리야끼로 갑니다. 데리야끼. 네. 스팸 라면이죠. 이거는 똑같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스크램블 에그로 한 거냐 아니면은 계란 후라이를 한 거냐 그 차이잖아.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스팸에는 스크램블 에그 프라이보다는 왜요? 그러면은 스팸도 조각조각 내가지고 한 숟갈에 한 번에 먹는 게 더 맛있잖아. 나는 오히려 스팸 저거 조각 내서 노른자 이렇게 톡 찍어 먹는 게 나는 훨씬 더. 노른자 찍어 먹는 거? 야, 어. 내가 봤을 때 둘 중에 어떤 그 음식에 대한 자세가 네가 훨씬 더 예의 있다. 진짜. 훨씬 더 많이 알고 배운 사람이다, 네가. 이제 아, 아셨나요? 네가 진짜 배운 사람이다. 아, 진짜. 아유, 나 보세요. 공개할 때 진짜 많이 맞춰 줬는데. 네. 보세요. 아, 자, 여기로 가야 되겠다. 스팸이 네. 자, 보세요. 짜잖아요. 네. 근데 밥 먹다 보면 좀 짜게 느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때 저 노른자로 중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반숙을 해야 돼. 일단 무조건 반숙이잖아. 반숙. 그래. 저 노른자로 중화시키면서 다양한 맛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때요? 저는 못 배웠으니까요, 뭐. 배운 사람 픽으로 가시죠, 뭐. 못 배웠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덜 배웠다. 덜 배웠다고 의도 안 했어요. 그냥 배운 애다. 예. 더 배웠다. 스팸, 예. 계란 프라이, 덮밥. 네. 형, 입증할 때 힘들구나. 힘들어. 너무 재밌어, 주원이 형이랑 하면. 야, 내 생각은 안 해봤냐? 아이, 형. 너만 힘드냐? 아, 형. 쌍방이야. 어, 형. 같이 얘기해, 우리 오늘? 같이, 형. 같이 힘들죠. 어? 재밌게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난 이런 표현보다 같이 즐겁죠. 같이 즐겁죠.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우리 둘이 입중계 하는 거. 네. 그럼. 같이 즐겁죠? 아니, 같이 행복하죠. 네,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출방 해야 되겠다. 네. 계란 후라이 덮밥. 밥, 좋아요. 밥버거죠. 네, 이제 존나 맛있습니다. 네. 여기에 케첩 싹 한 줄 딱 발라 먹잖아요. 이제 지립니다. 오지고 지르고. 그리고 이제 저기에 그 진라면 매운맛 컵 하나. 근데 맞아. 컵라면 있어야 돼. 그래. 봉구수 밥버거 하면 컵라면에 나 솔직히 맞아. 저거 보면서 아 좀 뻑뻑해 보인다 생각했거든. 아 그러면 면 있으면 면 있어야 돼. 국물 한번 하면 이제 호록 해주고. 수빈 역시. 역시. 추수 듀오. 이런 걸 좀 안 하고. 아니 한 번 했어요 나 형. 아니 뭐 아, 한 번 했어. 아니 근데 한 번 했어 나. 아니 근데 이 사람 야, 여러 번 했어? 여러분 아니잖아요. 추수 뭐, 한 번 했잖아요. 농구예요? 뭘 추수예요? 추수검사장. 예. 듀오 해체. 듀오 해체. 존목질 듀오. 아니 이 사람 듀오가 많아. 존목질 듀오. 이렇게 박쥐 같은 새끼야. 졸라 코로나 엄청 하는 박쥐. 아 나 이거 좀 아 이거 사과해. 이거는 내가 못 넘어가겠어. 박쥐인데 코로나 옮기는 박쥐를 나 이거 못 넘어가. 아 형 이거 사과하세요. 그냥 박쥐까지 내가 인정하라 그랬거든. 야, 네, 아 이거는 야, 야 이거는 내가 못 넘어간다. 이건 미안합니다. 아 이거는 미안해 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예예예. 예. 미안합니다. 종인 네. 형이랑 뭐예요? 빈번 듀오? 종인 형이랑 캐스터 듀오. 아 캐스터 듀오. 예. 아 중계 듀오. 아 중계 듀오. 네, 중계 듀오. 형철이랑은 뭐가 있나? 형철이? 아 형철이랑 무슨 듀오? 형수. 그래? 형수 듀오. 형수. 형수. 석호랑은 회사의 듀오. 나 오늘 좀 실망스럽다. 나 이렇게 라이브 때 어? 라이브 때 나 이렇게 바보 만들 거면 내가 이거 빤 수도 있고 어? 여러분 내가 빤 수도 지금 머리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야 나를 이렇게 퇴사해지고 퇴사하려네? 야 너무 잘하시네요. 성사고 퇴근도 못하고 여기까지 있는데 형님. 나 아까 하이레그까지 하이그레까지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존나 웃겼다. 나 오늘 제일 웃겼다. 퇴사해 디오. 네, 네, 네. 술방 한번 해야 되겠다. 네. 주원 형이랑 스팸 맛보거로 바빠봐. 네, 네. 좋습니다. 아, 이거네. 네, 한 조각이죠. 와 이거 난 진짜 고민된다. 저는 계란 후라이 덮밥. 아 근데 장단점이 존나 있어서 이게 뚜렷해. 장단점이 아주 뚜렷해. 왜냐하면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거든. 정말 간단히 먹기 좋은 게 밥버거잖아. 아, 네. 저 그냥 한 끼 식사예요. 계란 후라이 덮밥은 사실상 테이블 위에서 좀 먹어야 되는 그런 거 같은 느낌인데 아 내가 뭘 먹는다면. 난 그래도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스팸 계란 후라이 덮밥인 것 같아. 아. 좀 더. 난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여기에, 맛있어. 봐봐요. 여기 야채 있죠? 아, 야채. 여기 야채 있죠? 계란 있죠? 계란 있죠? 스팸 있죠? 스팸 있죠? 밥 있죠? 밥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야.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햄버거 보면은. 빵, 패티, 야채, 토마토 같은 거 하고 소스 뿌리고 다시 빵. 이게 햄버거잖아요. 햄버거는 패스트푸드다, 뭐 정크푸드다, 몸에 안 좋다.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하죠? 빵 있지?
여기 햄 육류 있지? 그리고 옆에 야채 있지? 건강식이다? 그래. 그 햄버거는 완전 식품이야 거의. 맞아. 네. 스팸 계란 후라이 덮밥. 아 오케이. 와 그래도 스팸 마요 나는. 왜냐하면 스팸 라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내가 볼 때 일부러 끓인 것 같아. 왜? 라면이 은근히 짭니다. 네. 은근히 거 아니라 그냥 짜요. 스팸까지 있으면 난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스팸 마요. 네. 스팸 마요가 그리고 좀 근본이야. 자, 네. 네 스팸 마요. 짜글이죠. 아 이거 냄새 바로죠. 네 짜글이죠. 김치찌개죠. 어? 아이 스팸 한 조각이죠. 아이 나는 김치찌개도 스팸 한 조각한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정. 스팸 이거는 진짜 아니, 스팸 한 조각. 스팸 한 조각. 아, 아, 나 괜히 나 상대가 쟨줄 몰랐어. 괜히 스팸 CF 할때 흰 쌀밥을에다가 올려놓는 CF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다른 음식은 안 나와. 네, 다른 음식 안 나와. 그것만 나와요. 나는 스팸 한 조각. 나도 스팸 한 조각. 나 이걸 하고 싶어. 네. 근데 일도 맛있습니다. 그래, 일 존나 맛있지. 이거 미친 거지. 사실 여기에 밥 한 공기, 그러니까 스팸 김치찌개와 따끈한 밥 이랬으면 이거 우승입니다. 아, 그지. 이거 만약에 대진 잘 짜이면은 스팸 한 조각하고 짜글이가 내가 봤을 때 결승이거든요. 그렇지. 아, 근데 이게 근본이야. 네, 근본을 한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근데 이거 막걸리가 근본이 없지. 네, 중독자신가? 네. 아니 여기 막걸리 맞아요? 나도 솔직히 막걸리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나마 난 맥주가 좀 낫지 않을까? 어르신들은 저렇게 그냥 반주할 때 막걸리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나는 이거 스팸 김치찌개와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근데 두부가 아, 난 그래도 이거 근본. 나 이거 근본 이거는 못 참아. 저도 근본. 저도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지만 이거 근본이야 이거는. 스팸 짜글이 아니야. 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밥 있는 게 맞아. 그래. 스팸 맞아. 밥 있는 게 맞아. 그래. 진짜 맛있긴 하겠다. 그래. 저건 이제 나중에 우리 소주 한 잔 할 때 어디서 한번 시켜 먹어보죠. 이거 한 조각. 결승이 스팸 마요죠. 스팸 마요. 스팸 마요죠. 네, 전 스팸 마요라고 봅니다. 아 근데 나는 이렇게 나도 이렇게 붙으면 훨씬 더 좀 챙겨 먹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아니 봐봐. 근데 보세요. 다 들어가 있긴 해. 아 그래 이쪽도 계란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에 마요네즈 소스까지 뿌려져 있어.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거 계란이긴 하지만 저거 슬라이스 돼가지고 그냥 계란 지단 같은 거잖아요. 지단. 그거랑 계란 후라이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스팸은 오히려 그런 지단보다는 맞아. 계란 후라이 기름진 게 더 어울려요. 사실 이거 아침에 이거 먹고 나가잖아요. 정말 든든합니다. 그래, 아침 잘 먹었다는 생각 들어. 스팸 마요는 쓸까먹는 느낌이잖아. 그렇지. 이거야 이거. 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거는 좀 뭐랄까 급하게 먹는 느낌? 스팸게 먹는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승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스팸게 먹는다. 자 이제 결승. 네, 결승 한 조각이죠. 아 이거 한 조각이죠. 한 조각. 이거 야, 아무것도 이거 필요가 없다. 스팸은 두 개 이거 다 똑같은 거야. 느낌상. 근데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이 나는 이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스팸의 대명사. 저긴 어떤 그 장면. 당연하지. 이게 광고 효과가 그 있어요. 저는 스팸의 비주얼. 진짜 내가 스팸이 정말 맛있겠다라고 생각한 비주얼은 딱 저 오른쪽에 저 비주얼이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거 여러분 이거 보면 둘 다 똑같은 건데요. 계란이 추가된 그냥 거야. 그냥 여기에 이거 이 말.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 저게 이제 광고 멘트거든. 이게 와 이게 크다. 이게 커. 이 느낌이. 느낌이 확 오잖아. 네. 네.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 저게 맞아. 좋습니다. 궁금하다. 1등. 스팸은 그냥 진리다. 케첩 그만 잡고 머스타드도 사랑해줘. 근데 머스타드 괜찮다. 난 머스타드 별로야. 앙색 쓰면 이리 오느라. 이런 거 좀 쓰지 마세요. 예. 아 부대찌개가 있었네. 야 이거 스팸 부대찌개 존나 맛있다. 근데 진짜 스팸 한 조각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게 저게 맞긴 따끈한 하다.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이 2등이야. 3분대 이렇게 높아? 근데 스팸 그릴 치즈 샌드위치 이게 개맞네. 아 난 저건 별로야. 별로. 아니 꼴등 뭐예요 꼴등. 이 스팸 관련 요리 중에 꼴등. 스팸? 이상한 무슨 그래 이런 스팸 황덕연. 스팸 황덕연. 스팸 계란 마카로니 스프. 와 스팸 파인애플 스팸 순이 개나즘. 스팸도 존나 별 지랄 다 들어. 나 이거 그래 낮은데 내가 이거 만들어 먹어볼게. 난 만들어 먹고 싶어. 맛있을 것 같아. 오케이 우리 스팸 월드컵 한번 갑니다. 챌린지로. 네? 무슨 말이야? 저 맥주 만들어 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맥주랑?
아 맥주는 2만 cc는 아니고 무슨 월드컵이었어 월드컵은. 네. 알겠습니다. 월드컵이나 보러 가세요. 네. 아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